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완성 유닛 14 문장의 삽입편. 자, 예제플 1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집어넣기 전에 배경 지식을 알아보는 게 우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1번 앞에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슬랭. 주어죠. 슬랭 우리나라 말로 꼭 바꿔야 되나? 은어. 자, 은어라는 것은 자, actually 사실상 quite는에서는 꽤 다르다. 자, 꽤 다른데 자, 볼 다르다고요. difficult 죄송합니다. 꽤 어렵다. 제가 좀 눈이 나빠갖고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겠죠. 자, 의미상의 주어로 자, linguist가 언어학자. 자, 사실상 가주어가 없지만 얘가 진주어예요. 진저로 find out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about find out을 동사 하나 잡고 find out about 뒤에 뭐 what이 생각된 거죠. 무엇을 발견하는지 은어의 사용이겠죠 사실상. 그래서 어법 주의하시고 자 너는 will have 조동사 동사 원형 가질 것인데 너 지역 슬랭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슬랭이 자 너 지역에 슬랭을 가질 것인데 자, 어떤 슬랭이냐면 that you use 너가 사용하는 어디에서 in your school 너의 학교나 너의 마을에서 자 그리고 there is 단수죠. 자, no way 단수 들어갔어요. 자, 거기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자 대생략 구조입니다. 자, that I would ever know 내가 아마도 알 방법이 없어 about is은 뭐예요? 슬랭이죠. 자, 지역 슬랭이에요. 자, lesson에서는 if 나세 뜻입니다. 해석상 자 만약에 너가 told me 말해주지 않는다면 자 그 다음 의지동이죠. 무엇이 그 슬랭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알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어법상 unless 썼다는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슬랭은 굉장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 시작했고요. 나는 한 번은 자, once 일했어요. 자, with a group of students 학생 그룹과 자, in the final year of senior school. 자, senior은 보통 뭐냐면 졸업반. 졸업반 학생들과 자 who는 졸업반 학생들 자 senior school 받아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사람 자 X는 listen out 들었는데 for the slang 자, 슬랭에 대하여 유주도가 또 과거분사예요. 자, 어떤 슬랭이냐면은 그때 학교에서 자 여기서는 뭐냐면 once라는 거로 보면 우리가 예시로 들어간 거죠. 자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3학년이 쓰는 3학년이란 걸 여기서 또 힌트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예시인데 나이에 대한 힌트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나이나 혹은 뭐 학교별 정도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들었고 그 다음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다르다 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졸업반이 쓰는 애들과 자, 이 정도로 봐주시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in your area 너의 지역에서 너는 자 동사 will probably 삽입절이고요. 아마도 will 동사 원형 자 가지게 될 것인데 several 복수죠. 자 몇몇의 다른 종류들의 모를 슬랭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역적이에요. 여기서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컬 자 the slang인데 자 that kids use in primary school까지 자 primary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슬랭은 단수 is likely to 동사원형 자 될 것 같아요. 자 different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달라질 것 같다. 여기서도 일치 불일치 문제나 단어 바꿔놓고 틀린 문제 낼 수 있죠. same 해놓고 자, 다른데 from wha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what is used 자 what은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의 뜻이죠. 무언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일 때에서 자 무언가 자 is used 사용되어지는 것과 달라 자, in secondary는 중학교. 자, 하면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것과. 자, 하면 여기서는 또 뭐예요? 학교인데 초등과 중등에 관한 슬랭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직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졸업반이. 좀 고등학교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너의 마을이 가지고 있다면은, 자, several 또 복수죠. 여러 개의 학교를.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open 삽입절, bd, 조디, 랍의 빈도부사가 빈, 뒤에 쓰였습니다. 비동사. 자 거기에는 자 open differences가 할 수 있죠. 명사예요. 예. 차이점들.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in the kinds of는 종류인데 of slang의 종류에. 자 heard에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slang이면 들려지는이죠. 듣게 되는 pp 과거분사 각각의 학교에서. 자 이제 찾고 있던 각각의 학교가 지금 졸업반 학생이 연결될 것 같아요. Then there may be even 거기에는 아마도 even 삽입절이고요. may 조동사 동사원형 아마도 be worse 비동사 뒤에는 이번에 명사 가지고 왔죠. 자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어법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수니까 월스가 대토 복수라는 얘기고요. 종속절에 복수동사, 복수동사. 자, 이 단어들은 사용되어지는데, 자, differently가 또 유지도 수식해주는 부사죠. 다르게 사용돼요. 자, within a single school. 와, 이게 중요하네요, 여기서는. 힌트가. 하나의 학교에서조차도 달라지는 게 아까 지금 졸업반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썼구나, 여기서.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틀리고 졸업반은 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데이가 말하는 건 항상 우리가 지시대명사 문제 풀 때는 항상 지시대명사란다. 순서 문제, 삽입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반 이상의 문제가 뒤에 지시대명사 혹은 앞에, 바로 앞에 이런 데 지시대명사를 줍니다. 데이가 말하는 건 여기서는 졸업반. 자, 졸업반 애들은 발견했는데 the slang used by first year students까지 주어죠. 또 과거분사로 썼죠. 자, 1학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슬랭이 단수 was very different, 매우 틀렸는데 from their own, their own 뒤에는 슬랭 생략이죠. 그들 자신의 은어와는 틀렸다. 같은 학교에서 조차도 틀렸다 라고 끝냈네요, 이거. 자, 그래서 뒤에서 약간 좀 반전이 있었지만 풀만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is that slang for something? 자, 그 슬랭이 뭔가 의미하니? 할배도 모르죠. 할배도 공부해야 되겠죠. 저도 학생들이 뭐 쓰는 은어라든가 뭐 틀따기, 엿따위의 은어들 공부를 안 하면 까입니다.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여튼 윗글의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랭의 다양성.